시작된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입니다. 이런 검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전국 6곳. 지난 12년간 38만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이 중 213건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슘이나 요오두가 검출돼 반송됐습니다. 검사 결과는 빠르면 하루, 늦어도 사흘 뒤에 나오는데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국내에서 유통됩니다. 보셨듯이 방사능 안전관리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께서는 안심하시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준치 이하라도 방사능에 노출되면 장기적으로 위험한 것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원전사고 당사국이니까 감내해야 되지만 우리가 굳이 그것을 미량이나 안전한다 먹어도 괜찮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염수 방류가 본격화하면 안전성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계에도 피해가 미칠 수 있다는 게 걱정입니다.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을 해소시켜주지 못한다면 먹거리에 대한 불안은 계속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업계는 가중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연안 52곳에서 하는 해양 방사능 검사 주기와 장소를 더 촘촘히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